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제일 큰 헬리콥터가 하나 있고 오토바이 그리고 탈 것 그리고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. 작은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이렇게 상자 안을 보면 상자 안에는 별건 없고 이렇게 은개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오토바이가 하나 들어있는데 오토바이는 일단 군청색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자그마한 탈 것이 들어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원래는 이게 색깔이 손잡이가 이거랑 같은 색이어야 되는데 이 부품이 지금 안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 걸로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헬기인데 일단 색상은 검은색이에요. 되게 예쁘게 잘 나왔고 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보이죠?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잘못 놓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이렇게 뒤로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. 형태 자체가 프로펠러는 그냥 이렇게 잡고 돌려주면 됩니다. 운전석을 보면 이렇게 열고 보면 이렇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딴 데도 다 열리긴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막 그렇게 여러 명 태울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냥 피규어 한 개씩 한 줄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말끔하게 처리가 잘 된 것 같다고 느낀 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이 빈틈도 이렇게 메꿔줬어요.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아까 자그마한 탈 것 있죠? 여기다가 이거를 꽂아주면은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닫아주면 이렇게 딱 닫혀요. 그리고 만들면서 신기했던 게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? 이게 저는 좀 새로웠던 게 만들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. 그래서 좀 만들 때도 재미있었고 또 볼크가 좀 있다면 이걸 누르면 발사가 돼요. 보여드릴게요. 척 척 이렇게 발사가 돼요. 구매 가격은 44,900원이에요. 피규어들도 막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. 조금 아쉬웠던 게 있으면 태스크 마스터에 하체 부분에 프린팅이 안 들어간 거? 그 정도가 좀 아쉬웠던 것 같고 헬리콥터가 저는 통짜 브릭이 좀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통짜 브릭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고 한 중간 정도?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정도? 조립하면서도 좀 재미있었어요. 500피스가 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44,900원이면 어느 정도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빠이.